천문은 그 조선의 시간과 하늘의 기준을 세우려고 했던 세종대왕도 뜻을 같이 했지만 그 역사에서 갑자기 사라진 그 장영실의 실제로도 문헌에 아니어 사건 이후에 뭐한 줄도 기록된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많은 업적을 갖고 있는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? 그게 호기심을 자극한 원동력이 됐어요. 장영실이라는 분이 세종 대왕님의 진짜 베스트 프렌드가 아닐까? 동료의식, 우정, 존경, 서로에 대한 다른 상상. 이두 사람의 이걸 풀어보는 거죠.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또 새롭게 그런 세종대왕을 보여줄 수 있을까? 이 장영실의 그런 천재성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? 이런 부분들이 촬영하면서 굉장히 중점을 뒀던 부분입니다.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정말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들이 나와서 굉장히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최민식 배우와 그리고 한석규 배우. 이두 배우의 연기를 한 화면에서 볼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정말 설레이는 일이었고. 화면 안에서 하는 연기를 보면서 되게 다이나믹하고 긴장된 또 호소력? 설득력? 이게 어마어마한. 진정한 궁합은 별로 말을 안 해요. 진짜 이심전심. 그리고 이런 게 호흡이구나라는 게. 주거니 받거니 악기를 연주한다고 해야 되나? 재밌고 좋았어요. 기뻤어요. 그 신구 선생님의 연기를 보고 다들 감동했고 어떤 목소리의 힘이나 또 어떤 그 표정들의 디테일들이 정치 구단의 모습이 그냥 신구 선생님이 등장하시면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.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. 존경스럽습니다, 진짜. 그 허준호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카리스마가 짧지만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이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머나 그리고 그런 순발력들이 워낙 좋은 배우라서 현장에서 캐릭터를 좀 잡았다고.